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일본인 친구도 있어요. 저는 한일 관계가 진심으로 잘, 그러니까 그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가 잘 풀려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고 해결할 건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무슨 이치에 맞고 도리가 맞고 경우가 옳아야 서로 좋은 관계로 형성이 되는 거지. 우리가 무슨 갑을 관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영화를,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영화가 공개되고 나서 지금의 우려들은 충분히 부식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감독님과 작품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전에 저희도 몇 번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같이 못했거든요. 이번에도 못하면 감독님 작품 못할 것 같더라고요. 다시 저한테 신호를 안 줄 것 같아서. 예. 정말 솔직하시네요. 예. 아, 근데 이제 유성 감독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분인지 촬영을 어떻게 하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을 하는 동안 경험해보고 싶고 느껴보고 싶었는데, 같이 촬영을 해보니까 좀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영화에 완전 미쳐있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촬영한 동안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한 43 정도 나갔는데 마른 몸에서 빼려니까 조금 더 힘들기는 했었어요. 근데 현장에 있는 류승환 감독님과 황정민 선배님, 손희서 선배님, 송중기 씨를 보면 안 뺄 수가 없는, 그냥 굉장히 이 영화에 묻어서 하나가 되고 싶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몸무게 감량 같은 거는 그냥 뭐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出来事を記憶する朝鮮人たちを一人たりとも残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